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에 대한 구원론적인 완성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 먼저 이 오늘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이 제 마음에 쏙 드는 얘기를 해주셨죠. 예, 광야 생활을 마스터하는 법,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비밀, 신명기. 네. 아, 신명기 말씀이 날마다 은혜가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 신명기의 21장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슬픈 일을 당하면 슬픈 일이란 감상적으로 센티멘탈 멜랑콜리 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의 침범을 받아 죄의 위협을 받아 우리가 슬픔을 강요당할 때 그럴 때 어떡할 거냐 그런 거예요. 예, 먼저는 살인이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예, 21장은 피살자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와 그래서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될 때 무고한 피라는 것은 인간이 죄가 완전히 없는 인간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 행위 자체가 그 죄의 살해 행위를 한 사람에게 살해당한 이는 그럴만하지 않는데 살해당한 거잖아요. 예, 그런 죄의 인과관계가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 갈 때 그런 억울하고 무참하고 참담하고 슬픈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신명기 말씀은 먼저 그 무고한 피는 땅을 더럽게 한다, 땅을 오염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터전, 공동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생명의 근거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근거를 오염시킨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포로가 생길 때, 그죠? 여자 포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구제해야 될까? 혹시 좋은 마음이, 측은지심이 생겨서 아내로 받아들이려면 그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가? 예. 그것도 역시 이 세상에 주님 오실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예. 그래서 거기서 포로가 발생하는데 여자 포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 가족으로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절차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앞서 말한 피살자가 나타났을 때도 제사장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인가? 또 포로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때는 종처럼 대우하지 말고 그 대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하라. 예,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있었죠? 예, 아내가 둘 있는데 예, 그때는 둘도 있었나 봐요. 예,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야곱처럼.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먼저 아이를 낳아서 장자가 됐는데 그러면 그 남편이 갈등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혹은 덜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 모든 상속권을 줘야 하느냐. 그래서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은 예, 사랑하지 않는 그러나 장자의 그에게 권리를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패역한 아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패역한 아들은 공동체에서 제해라. 왜냐하면 악을 제해야 하니까. 예, 이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추상 같은 하나님의 공의가 서 있는 말씀이고요.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오염과 죄를 또 슬픔과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만약에 이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면 밤새도록 두지 말아라. 예, 그날 다 처리를 하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역시 하나님의 기업이 그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신명기 21장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슬픔이 죄로 인해서 온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패역한 아들을 죽이라고 얘기할 리가 없죠. 악을 제거해라 그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슬픔이란 그냥 마음의 상태야. 니들은 죄가 없어. 세상이 어려워서 그래.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든 거야, 니들은. 그냥 멘탈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굳건히 먹으면 다 이길 수 있어.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다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없다면 바이러스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죠? 박쥐나 소나 말이나 양이나 잠깐 괴롭힐 수 있을 뿐입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로 인한 인간의 분열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입니다. 모든 슬픔은 거기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조건 위로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무조건 위로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길거리에 나가서 얘기하세요. 다 괜찮습니다. Let it be. 다 잘 될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분명히 얘기하지 않고 결과를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주는 힘을 갖는 거예요. 저주는 실질적인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 잘못이, 그 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슬픔은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로부터 왔고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은 나무에 달린 시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시신은 저주받은 자라, 저주받은 것이라. 그리고 그 피와 그 죽음이 약속의 땅을 오염시킬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어려움을 당해도, 슬픔을 당해도, 병이 와도, 그리고 공동체가 깨져도 괜찮아, 괜찮아. 세상이 약한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근원, 우리를 정죄하고 죄 안으로 우리를 묶고 들어가는 거기로부터 자유케 되어야만 우리는 약속의 땅을 이룰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뭐를 먼저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예, 서리 빨갛고 추상 같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건 내가 물 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희석시킬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여러분이 약을 복용할 때 마음대로 물에 타서 아니면 알을 쪼개서 여러분이 희석시킨다면 아마도 병을 치료할 수 없을 거예요. 예. 그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용량을 그리고 정확하게 검증된 증상에다가 투여해야만 나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보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상이란 뭐냐면 1대1인 거예요. 100원 빌렸으면 100원 갚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슬픔을 당했으면 그 당한 슬픔만큼 씻어주면 슬픔이 사라진다. 예, 그게 보상이에요. 근데 보상 가지고 우리가 저주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저주를 이길 수 있을까요? 슬픔을 당했어요. 근데 그게 감정이 아니잖아. 근데 누가 와서 많이 위로해줬어. 그러니까 위로를 받았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니죠. 자기가 상처를 입고 슬퍼한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순간적으로 슬픔의 감정이 씻어지기는 했는데 원인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또 찾아오는 거야. 또. 예? 그리고 두 번째 슬픔이 찾아올 때는 이제는 한 번 위로를 받았는데 또 찾아왔으니까 이번에는 아마 위로가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죠? 그래서 무서운 거야. 나무에서 한번 떨어져 본 사람은 처음에는 못 모르고 떨어졌어. 그래서 아이쿠! 근데 두 번째 나무에 올라갈 때는 떨어졌을 때 아픈 기억이 나.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그래서 보상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까지만 간다면요. 이건 우리 겁주는 거예요. 너 겁봐. 나무에서 떨어질 때 얼마나 아팠어. 이번에 너 또 떨어질 거거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저주의 원인을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우리가 신명기 21장을 읽지 않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만 읽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말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릴 거예요. 그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오케이 조금 좋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값주고 사셨다. 아, 뭐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아. 그리스도의 산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그 말이 좋아. 정죄가 무엇인지 왜 그랬는지는 관심이 없어. 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위로받지 못할 거예요. 저주의 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승리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축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주에 대해서 보상하려고만 들어요. 슬픔에 대해서 1대1 보상하고 위로받으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장례식장에 가서 누군가를 위로하는데 마음이 어두워져요. 아, 나도 같은 처지에 있게 되려니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위로하지도 위로받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저는 제 아내하고 저녁 먹을 때 가끔 이제 뉴스를 보자고 그래요. 예, 요즘 유튜브를 켜면 뉴스가 지난 시간 뉴스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코로나 이후에 한국 공영방송 뉴스를 가끔 한 번씩 보게 됐어요. 한국 코로나 방역 소식이 또 어떤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는데 한 30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공영방송 그 저녁 뉴스, 메인 뉴스가 옛날에는 9시였는데 요즘 8시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30분 정도. 근데 그걸 보면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느낀 거는 뭐냐면 30분 보기가 정말 힘들다. 예. 그 30분 지나가기가 이제 끝났나 보면은 한 10분 했어요. 30분을 다 못 보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하고 너무 관심이 안 맞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무슨 정치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한국 국민이 그렇게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지는 몰랐어요.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 국회에 뭐 당 사이에 상임위원장 뭐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는데 뭐 이쪽에서는 보이콧하고 뭐 관심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뭐 알력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누구는 어디로 가서 구상을 하고 누구는 또 뭐 저항 그 얘기를 10분 넘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정치에 관심들이 많을까? 온 국민이 국회 안에 들어가 있는지. 왜냐하면 그래서 그걸 보기가 참 힘들었고요. 두 번째 보기가 힘들었던 거는 뭐냐면요. 전체적으로 부정적이에요. 전부 부정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주 파렴치하게 비리를 저지른 사람 혹은 그렇게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 혹은 그런 의혹이 있는 사람 무슨 재단이 또 의혹을 받고 또 무슨 좋은 일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의 배후에는 무엇이 그래서 서로 거기에 대해서 성명을 내고 비난하고 또 이 목소리는 다 이렇게 음성 변조시키고 얼굴은 모자이크 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힘들어요.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보다가 보통 그만둬요. 코로나는 진정이 좀 됐냐? 그거 어디 나오지? 이렇게 찾다가 뭐 잠깐 나와요. 잠깐 나오는데 또 뭐 교회가 집단 감염의 주된 원인으로 요즘 그렇게 되고 있다. 그것도 씁쓸하잖아요. 씁쓸해. 몇 군데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교회가 집단 감염의 주된 원인이 된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그냥 씁쓸하고. 저희가 그러면 독일 뉴스를 한번 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일어가 좀 되니까 여전히 말은 잘 못하지만 듣는 것은 들으니까 독일 뉴스를 보면요. ARD나 ZDF나 그 ZDF 허이테 혹은 ZDF도 뭐죠? 이렇게 보는데 확실히 우리하고 편성이 좀 달라요. 제가 뭐 독일은 좋고 우리나라는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뉴스가 옛날에도 그랬나?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어요. 근데 뉴스라는 건 새로운 소식인데 새로운 소식은 원래 충격적인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부정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아니죠. 그저께 독일 뉴스에는 보니까 미국 얘기가 처음에 나왔어요. 코로나 사태 후에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떤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 미래 전망 이런 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 얘기들. 미국 지금 난리다 그런 얘기 아니고요. 뭐가 지금 막 엄청난 문제다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한참 나오고 그 다음에 홍콩 얘기가 나왔어요. 홍콩의 민주화에 대한 전망. 중국이 보안법을 시도하면서 홍콩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홍콩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참 나왔고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나니까 뭐가 나왔냐면 91세로 세상을 떠난 영화음악의 거장 엔리오 모리코네 이야기가 한참 나왔어요. 저녁 뉴스 시간에 독일에 엔리오 모리코네가 죽은 이야기가 한참 나왔어요. 제 생각에는 한 10분 정도 나온 것 같아요. 90세까지 그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일하고 월드 투니를 90세에도 했었는지 91세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영화음악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장르에서 하나의 거장의 역할을 했는지 그 음악을 쭉 틀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여자 앵커가 나도 같이 울고 싶다 그 얘기로 코멘트를 하면서 얘기를 마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나이가 많이 든 남자 앵커 벌써 몇십 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뉴스 중에서 탑이 제일 뭔가를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 수 있는데 자기는 그 중에서 가장 탑을 홍콩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요즘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 실업률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정부는 뭐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국가 보조금은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비행기는 뜨는지 안 뜨는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살게 됐는지, 그리고 누구는 뭐를 잘못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 얘기를 뉴스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독일이 후진국이라면 아마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한다고 아마 그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지금 문 밖에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우리 집을 둘러싸고 있을지도 몰라. 그런 불안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이 독일 뉴스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아직 괜찮아. 그리고 뭔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 또 세상에 대한 온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들,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관심을 이렇게 돌려주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저녁에 우리만 억울하게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하느냐면 제가 우리 한국 뉴스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뭔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의욕이 가득 찬 것 같아요. 그죠? 예. 뭔가 보상하려는, 이 위기를 빨리 막고 문제점을 해결해서 우리가 뭔가 어디에 도달해보려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만약에 심리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든지 부적응의 문제를 갖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혀 다른 개입이 필요한 거죠. 질병이 자기의 면역력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단계를 넘어서면 개입이 필요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슬픔의 문제, 그 가운데는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서 해결해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죄와 저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솔루션, 근본적인 대답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는 죄로부터 나온 결과입니다. 그 저주의 특징은 뭐냐면 패배예요. 패배. 예, 패배입니다. 그 패배를 우리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주는 우리로 하여금 보상을 하게 만들어요. 보상을. 그래서 살인죄에 대해서는 목숨으로 보상해야 돼요. 그렇죠? 예. 배신과 그리고 불신에 대해서는 역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야 돼요. 근데 그 보상으로는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빚 갚다가 부자 된 사람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네? 나는 빚 갚아야 돼. 말 시키지 마. 열심히 일해서 빚 갚을 거야. 그래서 부자 된 사람 보셨나요? 절대로 없어요. 네. 빚 갚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를 드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어떻게 하겠느냐?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탕감을 해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주의 반대는 보상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축복. 축복은 무엇인가? 축복은 뭐예요?
이기는 겁니다. 승리예요. 승리. 승리는 1대1이 아니다. 그렇죠? 1대1은 절대로 승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기게 되어 있는 거, 그게 승리예요. 그래서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기게 되어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얘기했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가 잘해서? 아니면 아무렇게나 하는데도? 아니죠. 그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서, 제가 소돔과 고모라의 법칙을 얘기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법칙은 뭐냐면 축복의 법칙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죄를 이길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구조예요, 여러분. 그 반역과 부패와 그리고 그 배교의 힘을 그들은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요, 저주의 땅이고, 그리고 그들은 패배의 정신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뭘 말해요? 끊임없이 보상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상받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는 보상하려 한다 얘기하지만 그들은 이미 저주받은 것인 거예요. 그 가운데 10명의 의인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혹시 오해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인질로 생각하는 사람들일지 모르겠어요. 의로운 사람 10명이 인질로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두신다, 인질범을 살려두신다. 아니죠. 원래 원칙은 뭐예요? 인질범하고는 협상하지 않는다죠. 인질이 죽더라도 인질범하고는 협상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10명 인질 때문에 그 인질범을 다 살려주면 그들이 나가서 다른 모든 성을 다 인질로 잡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라면 어떡하겠어요? 인질범 다 죽여줘. 그래갖고 인질들이 죽는다면 희생해. 그런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명의 의인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건 인질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냐? 축복의 씨앗으로 보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으로. 여기서 또 오해가 있어요. 축복의 씨앗? 그러면 그 10명이 가가지고 엄청 열심히 하는 거야. 에?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그 죄인들과 그 사람들을 열심히 설득해가지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게 되냐고. 예? 저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을 설득해서 바꿀 수 있느냐고요. 안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전도하다가 실패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처음부터 부정적이고 처음부터 냉소적이고 처음부터 삐뚤어진 사람은 설득되지 않아요, 여러분. 설득되지 않습니다. 네. 어둠은요, 빛이 강할수록 빛을 싫어해요. 빛이 약할 때는 네가 강하지 못해서 내가 설득당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빛이 강해지면요, 그러면 어둠이 설득당하느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차단하고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 10명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떻게 승리하는 것인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어둠을 제압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둠을 제압하는 힘이 있어요. 어둠이 그대로 있어. 방 안에 초가 두 개가 켜 있어요. 나머지는 다 어둠이야. 전혀 밝지가 않아. 근데 이상하게 어둠이 쪽을 못 써요, 그 초 두 개에게. 그래서 어둠이 힘을 못 쓸 만큼의 분량, 그게 바로 의인 10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힘을 못 쓸 분량, 그게 의인 10명이에요. 축복이란 그런 힘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상하는 거 아니라니까.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고 저 사람을 설득하고 나를 이쁘게 보게 하고 그래서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우리 조금씩 만들어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어느 세월에. 그죠? 열 명이 신호등 안 지키려고 하는데 나 혼자 가서 막 신호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계속 파란불 건너고 막 빨간불이면 기다렸다가 고장나면 또 더 기다렸다가 또 막 가고 하면서, 야, 저 사람을 보고서라도 우리가 신호를 잘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만들면 언젠가는 좋은 세상이 될 거야. 아니요. 저주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 어둠은 설득되지 않는다. 제압당할 뿐이다. 원수를
어린 양의 발등상 아래 엎드러지게 하시는 거예요. 묶어서 무적행에 놓으시는 거예요. 축복에는 그런 의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세상에 살면서 이런 걸 잘 믿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여전히 보상에 대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보상해주나? 내가 헌금한 건 누가 보상해주나? 계속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살면서 나도 모르게 느끼는 게 있죠. 이상하게 지난 세월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 은혜가 내 가슴에 새겨지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살면서 보니까 내가 행한 것에 비해서 내가 누리는 게 많아졌어. 대부분 사람들 그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런 거예요. 받은 은혜를 한번 세워보아라. 제가 여기 봐도 지금 얼굴들 다 보여요. 여러분이 받은 복이 다 보여. 보인다고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슬픈 일만 많았어요 라고 얘기할 거냐고요. 예? 저 위에도 있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 유튜브 앞에 앉아 계신 분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죠. 이상하게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예. 그게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두고 사람들이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물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예수님 만날 때 그 말을 인용했어요.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축복으로 담기게 되니까 내가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이겨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죄와 저주를 제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라는 말은 보상하셨으니 그냥 100원 빌린 값을 치르셨으니 그런 뜻이 아니라, 성량하셨으니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바꾸어 주신 거죠. 슬픔과 탄식을 우리 안에 기쁨과 탄성으로 바꿔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의인 10명의 존재는 소돔과 고모라의 축복입니다. 그들이 빛나고 있는 한 어둠이 이상하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유흥가가 낮 12시에 힘쓰는 거 보셨나요? 그러면 그 사회는 망해도 진짜 완전히 일찍 망해버린 사회예요. 낮 12시에 유흥가가 힘을 쓴다면, 대부분의 유흥가는요 낮 12시에는 힘을 전혀 못 씁니다. 이상하게 못 써요. 예. 밤이 되어야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의인 예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힘을 못 썼습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제사장의 하속들과 군병들이 전부 다 그 앞에서 뒤로 물러서고 넘어졌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주님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어요. 어릴 때는 이게 무슨 만화 같은 얘기인가 했지만 살면서 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능력과 승리의 힘. 그래서 바울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정죄할 만한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은 그래서 이기는 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이기는 힘이고요. 마치 뭐와 같냐면 항생제의 능력 같은 거예요. 항생제 하나를 먹으면 약기운이 온몸에 전체가 돌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생제의 존재 자체가 이미 예, 몸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과 같다. 예. 낮 12시 낮에 폐역하는 사람은 없다.
밝은 대낮에서 태양빛 아래서 음모를 꾸미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햇빛과 같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여러분 그렇죠?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특세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순모임 잠깐 해.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죄를 지어요? 뭐 기껏해야 유유 쓰는 것 정도밖에 할 게 없어요. 예? 뒷담화도 못해. 박자 맞춰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 지을 틈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빛 아래에 있다면 그런 것입니다. 예. 의인 10명이 있는 곳에서 예, 그 동네가 태역할 기회를 찾지 못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성량하셨으므로 우리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사코 나아가는 거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길 것입니다. 이기려고 애쓰다 보면요, 내가 내 힘으로 이기려고 애쓰다 보면은 자꾸 빼앗긴 마음이 들어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부정적인 심리가 더 많이 들어요. 내가 애쓰면 애쓸수록 내 마음이 더 힘드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복음 안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노력한다는 말이에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공감을 느끼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노력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해본다는 식으로 얘기할 때 그것은 보상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빼앗긴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는요, 이런저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눈물이 흐르다가 금방 거기에서 환한 미소가 피어나는 것과 같아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도 죄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슬픔의 이야기들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을 밤새도록 너희들 가운데 매달아 놓지 말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 그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저주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 안에 은혜 안에 사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후회 많이 해보셨죠? 내가 말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 인격의 문제 때문에 스스로 반성도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행복해졌나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비관적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파렴치해졌나요? 자기 잘못도 모르고 우쭐하고 기고만장하는 삶을 살게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왜냐하면 그것이 승리이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법을 가르쳐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보상하는 방식 대신에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들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게 될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앞으로도 우리가 맞게 될 슬픈 이야기들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뉴스처럼 하나님은 다가올 불행과 슬픔에 대해서만 관심 갖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 감탄하고 놀라고 우리의 마음을 벅차게 하고 뛰는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의 땅은 슬픔의 이야기로 가득 찬 땅이 아니라 축복의 이야기로 끝일 줄 모르는 바로 그 땅이라고요. 여러분이 처한 오늘 삶의 자리가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묵상하는데 뭐가 달라졌느냐? 그거는 보상심리예요. 그건 정죄가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은 헝클어져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건 보상심리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8기통 엔진차처럼 이미 저만치 가 있을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주님 만난 이후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럴 겁니다. 선포하십시오. 저희 아들에게 내후년에는 결혼해라 그랬더니 사람 있어야죠. 그래서 이놈아, 선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빠, 엄마가 너를 기다려주니 선포해라. 내후년에는 결혼하겠습니다. 이건 조크고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죄와 사단이 세상 여러분을 기다려주겠습니까? 정죄하려고 들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으니 주님, 나는 주의 복된 자입니다. 나는 약속의 땅을 살겠습니다. 죽음과 저주를 밤새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두지 않겠습니까? 슬픔과 정죄를 내 마음속에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이 모든 것의 값을 치르셨고 그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선언하고 그대로 되나 안 되는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십시오. 희어져 추수하게 될 밭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